안녕하세요. 이번에 QR 프로젝트에서 디프 사용법 및 디프에 자주 사용되는 옵션 정리, 그리고 딥 소 밴스 2를 설명할 소프트웨어학과 황병진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명령어 디프 사용법,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옵션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프를 좀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 딥소 밴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리눅스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 그 과목에는 아주 기서버가 있는데요. 이 딥소 팬시는 외부 툴을 설치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 데스크탑에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WSL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사용법은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후 WSL 인스톨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검색창에서 윈도우스 기능 켜기 끄기를 들어가서 리눅스용 윈도우 화이 시스템 그리고 가상 머신 플랫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체크하셔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에러가 발생할 경우 작업관리자에 들어가가지고 가상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가상화가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각자의 메인보드 종류에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상화 사용 설정하는 법을 찾아보시고 가상화 사용 설정을 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네, 다음은 디프입니다. 디프는 리눅스에서 파일을 비교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법은 디프, 옵션, 그리고 파일1, 파일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적혀있는 파일1과 파일2를 비교해가지고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출력해 줍니다. 자,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테스트 1에는 문자열 ASDF, 테스트 2에는 문자열 ASDFG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 diff 테스트 1, 테스트 2를 입력할 경우 이렇게 저 ASDF와 ASDFG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동일하면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스트 1에는 ASDF, 테스트 2에는 ASDFG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둘이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동일하면은 네, 동일하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디프에서 자주 사용되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디프에는 원래 옵션이 매우 많은데요. 그중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옵션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i입니다. i를 넣으면은 디프를 사용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력을 해주는데요. 만약 파일 두 개가 내용이 같은데 대소문자만 다르다 이러면은 i를 넣어주면은 동일하다고 출력이 됩니다. 네, 이러면은 현재 테스트 1에는 ASDF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2에는 ASDF가 들어가 있지만 그중 A가 대문자인 상태가 됩니다. 이걸 만약 그대로 비교를 해보면은 네, 당연히 다르다고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I 옵션을 넣어주면은 네,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인식을 하여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W인데요. 이 옵션은 비교를 할때
공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두 파일이 공백을 제외하고 내용이 같다면은 이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러면은 테스트 2에 ASDF가 존재하지만 모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DIF를 사용해주면은 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지만 여기서 더블 옵션을 넣어주면은 네, 공백이 제거되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인식을 합니다. 네, 다음은 S입니다. S는 두 파일이 같은지 확인해주는 옵션인데요. 만약에 두 파일이 동일하다면 동일하다고 출력을 해줍니다. 네, 방금 그 더블 옵션을 통해 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출력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W 뒤에 S 옵션을 넣어주면은 네, file test 1 and test 2 are identical 해가지고 둘이 동일하다고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R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두 디렉토리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이 PC에는 OSPA0라고 제가 다른 과목에서 과제한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았는데요. 여기서 폴더1을 만들어준 다음에 R 옵션을 넣어가지고 제 과제 파일과 지금 만든 빈 폴더를 비교해줍니다. 이러면은 과제 폴더에 지금 있는 파일과 그리고 이 새로운 폴더에는 빈 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폴더의 차이가 출력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 U입니다. U는 두 파일의 변경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의 근처의 내용을 출력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제 파일이 있는데요. 과제 파일로 들어가가지고 이 과제 파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3가 생기는데 테스트 3 들어가가지고 뭐 대충 중간중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diff test PAX라는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이 옵션을 넣어줍니다. 네, 이러면은 마이너스 블러스터를 통해 이 바뀐 줄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바뀐 줄 근처에 내용도 함께 출력해 줍니다. 네, 다음은 Diff So Fancy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Diff So Fancy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리눅스에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WSL 처음 그 우분투를 처음 설치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sudo app update를 통해서 우분투를 업데이트한 후 진행해야지 문제 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 자, diff so fancy는 그 diff 출력하면 지금 아까부터 계속 하얀색으로 나왔는데 보다 쉽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먼저 기본 설정은 이두 개를 입력해줘야지 기본 설정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diff so fancy Colors는 그 추천해주는 색깔 변경을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Diff So Fancy Set Default를 하면은 그 추천해주는 색깔로 자동으로 바꿔주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ff So Fancy Set 네, 지금
레드, 골드, 그린, 옐로우, 마젠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set default를 입력해 주면은 여기서 추천해 주는 색깔로 자동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사용법은 아까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해주고 뒤에 DivSubFence를 입력해주면은 이렇게 변경된 그 차이점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출력이 되어 보다 보기 쉽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Div Highlight Old Normal은 변경 전에 일반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드 하이라이트는 강조된 텍스트, 그리고 뉴 노멀 변경 후에 일반 텍스트, 그리고 변경 후에 강조된 텍스트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딥 하이라이트 올드 노멀은 제가 한번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블루로 바꾸면은 아까는 빨간색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일에 그 기본 부분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올드 노멀 대신 이 올드 하이라이트를 적어줍니다. 뒤에 숫자는 채우는 뒤에 그 형광색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정확히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뉴를 넣어주면은 뒤에 부분이 바뀌는데요. 이거를 옐로우로 바꿔주면은 네, 뒤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 336, 테스트 352, 테스트 372 이거는 그 테스트 3에서 이 뭐가 그 다른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저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git config diff flag를 넣어주시고 여기서 뭐 원하는 거 그린 볼드를 넣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프레임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위치 부분까지 바꿔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